50 Cent, Lloyd Banks, Young Buck, Game. TV, Nick. See, I'm a city boy, man, I ain't from the south. 50 Cent, man, y'all niggas, y'all know what I'm about. I'm about my money, man, I'm on a paper chase. I have dot tie in your face like a shoelace. See, I don't play no games, I cut you up, man. I get tired of hearing you talk, I fuck you up, man. You see me in the club, you know what niggas.크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3x3 바스켓볼 챌린지 서울대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결승전으로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자, 이제 남자 클럽부 4강전 첫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첫 경기 콘테네와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두 점 뿌려봤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콘테네 그리고 강호진 두 팀의 대결입니다. 강호진과 콘테네 대결. 자, 들어가지 않아요. 아까 경기와 다르게 일단 강호진 선수가 먼저 들어와 있네요. 예, 강호진 선수가 들어와 있네요. 네, 강호진의 강호진. 자, 리바운드 싸움 치열합니다. 자, 강호진. 아, 좋습니다. 탄력이 좋아요. 네, 1점 먼저 올리는 파란색의 강호진입니다. 자, 드리블하는 과정 파울입니다. 역모션에 걸렸죠. 예. 예, 사실 남자 선수들은 이 생활체육도 많이 농구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플레이들이 깔끔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마추어 농구팀도 매우 많고요. 예. 정말 축구보다 아마 농구팀들이 더 많지 않나 싶을 정도로요.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이렇게 그 동아리나 이런 클럽팀들이 많은 요즘 저도 꿈에도 잘 몰랐습니다. 예. 자, 상당히 많은 대회가 열리고 있고, 자, 이번에 움직임 좋아요. 하지만 파울. 순간적으로 움직이고 들어가는 게 너무 좋은데요. 자, 크로스오버 드리블 아주 훌륭합니다. 엘리트 선수만 이런 뭐 드리블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렇게 아마추어 선수들도 충분히 이런 드리블로서 선수 한 명은 쉽게 뚫을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뭐 KBL도 중계가 많이 되고 있고 NBA 중계도 많이 하시면서 이제 일반인들이 한번 흉내내보면서 적용해보고 그런 재미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요즘은 또 공간을 넓게 쓰기 때문에 1대1 능력이 꼭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두 점! 콘테네! 콘테네 팀은 2점 슛에 대한 비중이 높은 팀이죠. 예. 초반에 슈팅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물발이고요. 자, 콘테네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콘테네 이성민 외곽 와이드 오픈 기회인데요. 마겟 안 들어갑니다. 네. 공격도 중요하겠지만 저렇게 디펜스를 열심히 해서 상대편의 공격을 수월하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대3 농구에서 역시나 그 슈팅 과정에서는 외곽 슈팅 과정에서는 파울이 잘 안 불리죠. 그렇죠. 네. 자, 다시 한번 휘슬이 울렸고요. 3대1입니다 자유투를 얻어낸 콘테네. 자, 콘테네 7번 박예찬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자, 한 점 더 도망갑니다. 콘테네 5대1. 오우. 자, 드라이빙. 네. 아, 들어가진 않네요. 아, 스피드가 워낙 폭발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마지막에 스텝으로서 파울까지 얻어내면서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자, 홍완희 선수가 12번을 달고 있고요. 홍완희 선수가 던지겠습니다. 홍완희 성공합니다. 자, 강호진 팀도 두 점씩 올렸습니다. 자, 강력한 압박. 자, 이번 경기엔 강호진 선수가 14번을 달고 뛰고 있습니다. 강호진의 강호진. 자, 터치아웃을 만들어냈고 강호진의 공격 다시 이어집니다. 홍완희 왼쪽 정재경. 정재경 안 들어갑니다. 피벗은 좋았는데 마무리가 아쉽죠. 예. 다시 미드레인지 안 들어가는 커미 콘테네 팀입니다. 자, 강호진 드라이빙 돌파. 자, 파울이죠. 그래서 순식간에 수비의 자세를 흐트러놓고 난 다음에 드라이빙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투가 강호진 선수에게 주어지겠습니다.
자유투 준비하는 강호진. 다시 외곽으로 나옵니다. 득점 성공했고요. 안쪽으로. 자, 아, 위험해요. 네. 터프합니다. 자, 남자 선수들은 터프해요. 몸싸움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예. 홍완희 선수의 파울입니다. 다시 컨테이너 공격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자, 안쪽 들어와서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올라오는 이성민.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정현. 자, 미드레인지 성공합니다. 자, 이번에 12번 홍완희 선수가 또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스크린에 완전히 걸렸죠. 예. 오데사 레이업. 컨테네 템포를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이정현. 아, 또 쏴요. 또 들어갑니다. 아, 연속 득점이에요. 자, 6대 6 동점이 됐습니다. 그렇죠. 아마추어 선수들도 저렇게 외곽에서 쉽게 슛을 던지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자, 6점씩 넣고 있습니다. 해가 뜨고 있는데 다시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홍환이 강호진 팀이 잡아냈습니다. 강호진의 강호진. 강호진 드리블 1대1. 강호진! 마지막 샷블록! 이정현! 멋진 슛블록이 하나 나와줬죠. 예. 기가 막힙니다. 네, 1선이 뚫려도 역시 뒤에 있게 되면 저렇게 실점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대로 던지는데요. 맞네요. 들어가지 네. 않습니다. 리바운드 컨테네. 한 번에 슛블록을 당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골 밑에서의 매없이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아, 홍원이 다시 컨테네했고요. 자, 강호진의 강호진 2점 불발. 자, 리바운드 따내는 컨테네 외곽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컨테네 공격. 자, 슛모션. 자, 저치고 들어오면서 패스가 나빴어요. 안쪽에서 성공합니다. 다시 앞서갑니다. 컨테네는 패스 미스가 너무 많네요. 예, 베이스를 파고들다가 미스리였는데요. 자, 지금 콘테네에서 작전시간 요청을 했습니다. 7대6 강호진이 다시 앞서갑니다. 자, 강호진은 초반에 조금 밀리다가 역전에 성공을 했고 콘테네는 결국 역전을 허용했는데요. 자, 일단은 남은 시간이 5분 27초 반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신중하게 작전시간을 이용해서 경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남학생들은 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8강보다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주고받는 뭐 치고받는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고 양 팀 모두 다 볼 핸들러들의 개인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자, 지금 방금 또 드리블 했던 7번 박예찬 선수 좋았고요. 드라이빙! 아, 좋습니다. 자, 이름 이 선수 이름이 이정현인데요. 네. 저 선수 지금 뭐 표정과 약간의 이 외형은 저희가 알고 있는 연세대 이정현 그리고 MVP 이정현과 조금 다른데 플레이는 상당히 좋네요. 열정 하나만큼은 예. 동명 2인하고 똑같습니다. 동명 3인입니다. 3인이죠. 네. 아우, 잘 성공. 자, 사실 또 이 클럽 농구, 이 동아리 농구에서는 또 열정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 열정을 우리 학생 선수들이 코트에서 뿜어져내고 있습니다. 이정현! 오호! 좋아요. 이정현! 야, 이번 공이 들어갔으면 멋있는 게 하나 나올 뻔했는데 말이죠. 예. 이거 들어갔으면 제가 부탁하려고 그랬어요. 이 프로 이정현 선수와 이 선수의 영상 붙여달라고. 그러나 안 들어갔으니까 네. 실패하는 걸로. 자, 다시 강호진 팀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아우, 좋아요! 강호진! 자, 홍환희 선수의 움직임 네. 좋았습니다만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자, 미끄러졌어요. 자, 뺏기지 않았고요. 자, 다시 컨테네 공격 이어집니다. 시간이 없죠. 샷클락 2초, 1초 쐈는데요. 들어갑니다. 샷클락 버저비터. 아, 재밌네요. 8대 8이에요. 4강부터 너무 뜨거운데요. 그러네요. 예. 양 팀이 또 갖고 있는 팀 색깔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자, 먼 거리 두 점 불발. 다시 컨테네 공격. 8대8 동점입니다. 이정현. 다시 이정현 움직입니다. 이정현 왼쪽 선택. 이정현! 이정현! 아하. 마무리가 쉽습니다. 자, 다시 강호진. 강호진의 강호진 마운드 패스. 정재경! 정재경! 아, 골밑 가서는 쉽지 않네요. 근데 양팀 선수들이 그 찬스까지는 잘 만드는데요. 예. 레이드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정현! 와우! 셔플!
강호진의 강호진의 슈퍼 슈플락이 나왔고 그리고 다시 앞서가는 점수 강호진 홍만입니다. 정말 슈퍼 슈플락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이에요. 와, 이거는 뭐 클린 블락이죠. 아, 재밌네요. 자, 4강 다운 경기가 펼쳐지고 네. 있습니다. 박예찬 득점. 어, 아무도 없어요. 자, 와이드 오픈. 강호진 불발. 그리고 동점에서 다시 컨테이너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정현이에요. 이정현 짧습니다. 본인 직접 잡았고 이정현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네요. 이정현 선수가 슛이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10초 안쪽으로 들어왔죠. 그렇죠. 9대9 동점. 남은 시간 2분 40초. 야. 자, 이정현 선수가 이번에 놓쳤습니다. 강호진의 강호진. 그렇죠. 양팀 선수들이 많은 몸싸움 속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네. 체력 소모가 그만큼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쉴 새 없이 뛰고 있고 몸싸움도 상당히 격렬합니다. 그렇죠. 지금서부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간대에 들어왔습니다. 네. 자, 4강에서 결승에 가기 위한 두 팀의 몸부림 상당히 치열합니다. 아, 멋진 장면들 많이 만들어주고 있고 아, 정말 앞선 여자부 경기는 상당히 아기자기했는데 남자부 경기 저희가 좀 재밌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들었던 것처럼 시원시원한 슈플락이 한 두 번 나오면서 네. 네. 쫄깃쫄깃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 양팀 선수들 그리고 지금 다 선수를 교체했네요. 네. 양팀 모두가 그렇군요. 자, 다시 승리를 향한 양팀의 움직임. 이정현 다시 한번 와이드 오픈. 오,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정현 이름값. 자, 파고들면서 굉장히 멋진 자, 돌파입니다. 조영범 선수예요. 자, 올려놨는데요. 이번에는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그렇죠. 몸에 접촉이 있었는데 파울콜까지는 불리지 않았습니다. 예. 자, 뭐 일반 5대5 농구 같았으면 파울콜이 불릴 수도 있었던 장면이었는데요. 그렇죠. 3대3에서는 훨씬 콜이 빡빡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들어오면서 점퍼. 어허. 탄력이 좋아요. 홍완희 다시 동점입니다. 11대11 팽팽하게 이어지는 양팀의 맞대결 4강전입니다. 서울대회. 아, 자, 잘 왔어요. 잘 넘겼는데요. 아쉽네요. 샤클락 바이레이션. 드리블을 하지 말고 바로 올랐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예. 자, 한번 드리블 하면서 공격 기회를 완벽하게 잃어버렸어요. 컨테이너 아쉽습니다. 한정우. 자, 드라이빙 돌파, 조영범 돌파할 때 파울입니다. 공간을 뭐 크게 넓게 만들어 놓고 지금 드리블 돌파 좋은 공격입니다. 그렇습니다. 강호진 넣어야 되죠.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강호진. 자, 양팀 이제 파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콘테네는 팀 파울이 6개예요. 자, 자유투 성공합니다. 11대11 다시 동점. 콘테네 이정현 안쪽으로 돌아가서 호흡 맞지 않았습니다. 호흡 맞지 않았습니다. 1분 6초 12대11. 네, 클러치 상황에서 또 선수 교체를 하는데 좀 치명적인 실책입니다. 예. 자, 12대11 한 점 앞서 있는 강호진의 공격인데 강호진 자 시간이 이제 1분 안쪽으로 들어왔거든요. 자, 확실한 득점이 필요합니다. 점퍼 안 들어갔어요. 골 밑에서의 점퍼가 불발. 다시 외곽 콘테네 공격 이어집니다. 와이드 오픈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리바운드 콘테네가 잡아냈고 자 드리블 파고듭니다. 콘테네 자, 들어가지 않네요. 피스를 불리지 않았어요. 다시 강호진. 남은 시간 32초. 한 점 앞서 있는 강호진입니다. 자, 드리블 넣기 좋은 홍환이 옆으로 내줬고 올라오면서 조영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또 터넘. 아, 강호진. 강호진 팀이 잘 끊어냈습니다. 자, 파울이에요. 자, 파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콘테네인데 콘테네는 팀 반칙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양 팀 다 한두 번의 공격을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예. 그러면서 마음이 급해졌기 때문에 파울을 하고 말았습니다. 팀 반칙이었기 때문에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아, 실패해요. 확실하게 승부의 도장을 못 찍습니다. 자, 남 시간이 16.8초이기 때문에 두 개 다 넣었다면 그냥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아직까지 여지가 있네요. 공격 리바운드에 대한 또 싸움도 잘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컨테네가 리바운드를 잡아야 되는데요. 컨테네를 잡았습니다. 아, 이걸 두 개 다 못 넣네요. 아, 놓쳤습니다. 아, 지가 놓치고 말았네요. 이야, 컨테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점 상황입니다. 자, 이거 나갔다가 빨리 들어와서 하나라도 넣으면 동점으로 연장까지도 갈 수 있었는데 자, 강호진이 유리해졌습니다.
남은 시간 11초. 오! 한 점 차. 어,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 심판 미슬. 자, 골대대가 될 거 8.2초. 아, 트래블링이에요. 오, 트래블링이군요. 자, 홍환희의 트래블링 공격권 8초 남겨놓은 상황, 8.2초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거를 트래블링을 보네요. 자, 코텐에 할 수 있어요. 마지막 면 역전! 아, 파울인가요? 파울이에요, 파울. 슛 동대 파울.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와. 드라마네요, 드라마. 예. 연수의 연속이네요. 예. 하지만 이 1.6초 남은 상황 상당히 숨이 가쁜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두 개 다 넣으면 이제 승리로 갈 수 있고 두 개 다 놓치면 역적되는 거고요. 그렇죠. 두 개 다 넣으면 영웅 되는 겁니다. 아, 지금 상황에 잘 투자. 와. 자, 일단 쉽지 않아요. 이런 네. 상황에서 잘 투 투샷을 넣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프로 선수들도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어, 그럼요. 흔히 말해 쫄리잖아요. 아, 놓쳤어. 아, 두 개 다 놓쳤어요. 하지만 야, 아, 네, 공격 리바운드도 안 됐어요. 아, 끝납니다. 이렇게 와. 경기 끝납니다. 자, 강호진이 한 점 차로 신승을 거두면서 코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3x3 농구 챌린지 서울대회 결승에 진출합니다. 아, 치열했어요. 자유투가 이렇게 중요하네요. 예, 치열했습니다. 자, 이렇게 강호진이 결승전에 올라갑니다. 마지막에 자유투 두 샷을 못 넣었던 친구는 아마 며칠 갈 겁니다. 계속 생각나거든요. 예. 이게 어려운 거 이해는 가지만 그렇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적으로 미울 거예요 아마. 그렇죠. 또 이게 본인이 가장 아쉽겠죠. 예. 빨리 또 털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자다가 하이킹 몇 번 할 것 같은데요. 다음 대회에서 재미있는 모습, 운동 열심히 해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남자 클럽부 4강 두 번째 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올림픽공원입니다. 50 Cent, Lloyd Banks, Young Buck, Game. See, I'm a city boy, man, I ain't from the south. 50 Cent, man, y'all niggas, y'all know what I'm about. I'm about my money, man, I'm on a paper chase. I have dot tie in your face like a shoelace. See, I don't play no games, I cut you up, man. I get tired of hearing you talk, I fuck you up, man. You see me in the club.